안녕하세요. 생생한 중국어의 세계, 중국어 생중계 엄상천입니다. 네, 오늘은 3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교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SANG8866으로 연락 주시면, 아니죠, 연락 주시면 제가 거의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교재 구입하셔서 교재 밑에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 쓰면서 나중에 한 권이 다 끝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난 여전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정말 오래된 고전, 클래식한, 고디한 한 명언입니다.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即使 明天 地球 就要毁灭 我仍然要种下一棵苹果树。그대로옮긴거예요。다시한번，即使明天地球就要毁灭，我仍然要种下一棵苹果树。OK，멈춰놓고몇번더읽어보세요。即使明天地球就要毁灭。我仍然要种下一棵苹果树，라는 문장입니다. 밑에 이제 내용 하나씩 살펴보면, 即使라는 말은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明天 내일 就要 아니죠. 明天 地球 지구가 就要 이제 곧 뭐뭐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毁灭 이게 파괴하다는 뜻도 되고요. 조금 이따 단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뭐 아주 뭐 파멸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毁灭.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은 我仍然이라고 했죠. 仍然이란 단어가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我仍然要 여전히 뭔 말일 거야? 종下. 이 종이란 단어가 성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다음어라고 하죠. 음이 여러 개인 단어. 네이버가 아니에요. 다음어.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돼요. 종샤, 심는다. 이커, 한 그루. 그 다음에 핑구어, 사과, 수, 나무. 요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即使 明天地球就要毁灭, 我仍然要种下一棵苹果树. 한번 더 해볼까요? 재밌네. 이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即使 明天地球就要毁灭, 我仍然要种下一棵苹果树. 자,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잔! 여기에 보면, 即使라고 하는 이 HSK 시험에서는 아주 필수 단골 그 접속사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이제 시간이 좀더 되면 나중에 접속사만 따로 모아서, 접속사만 별도로 모아서 접속사 특집 메뉴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재밌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2018년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요거 좀꼭좀 많이 해주세요.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 중국어 생중계나 그 우리 팟캐스트 만추인차이나 니츠팔로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일,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即使 下雨, 설령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래, 비가 온다 치자. 我们 也得.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주어의 뒤에 와요. 이해는 부사잖아요. 이 이해는 이해, 我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我们 이해, 그리고 我们 也得 按时 제때 제 시간에 시간에 맞추어서 按时 出发, 즉 의견을 내는 거죠. 내일 난 거길 꼭 가고 싶어. 설령 비바람이 불더라도, 폭풍이 불더라도, 지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我们 또는 我也得 我们 也得 按时 出发, 제때 출발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他这个人就是赚了大笔的钱, 또는 더를 빼도 돼요. 他这个人就是, 그 사람은 就是, 이 就是란 단어가 저기 위에 나와 있는 其实와 같은 뜻이에요. 其实를 就是로 바꿔 써도 돼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他这个人就是, 이 말은 他这个人 其实 설령 赚了大笔钱, 大笔 큰 목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也不会,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帮助别人, 남을 도와줄 리가 없어. 왜? 짠돌이니마오뿌바 铁公鸡야, 铁公鸡 철로 만든 수탉이에요. 절대로 남한테 뭘안 베풀어, 이런 뜻이었고요. 毁灭, 毁灭, 毁이라는 단어도 파괴하다는 뜻이고, 미에라는 단어도 없애다, 멸종, 멸망, 요럴 때 쓰는 단어예요. 괴멸하다, 섬멸하다, 박멸하다. 그리고 仍然이라는 부사는 변함없이, 여전히, 아직도. 마지막으로, 자, 요런 게 이제 우리 그 수능 강의에서는 정말 단골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음이 여러 개인 단어이고, 성조에 따라서, 또이 성조가 여러 개여서 성조에 따라서 헷갈린 단어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다음어면 음이 여러 개인 단어니까 음은 같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종종 크크. 근데 성조가 다른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성조가 여러 개인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는 종이라고 삼성으로 발음하면 종, 종이라고 하면 명사로 품종, 종이란 뜻으로 되고, 양사로 쓰이면은 종류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성으로 종이라고 하면 동사로 심다, 뭐 나무를 심다, 파종하다, 모내기 하다 그럴 때 심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아래 있는 글자는 크하고 큰데, 요건 글자가 왠지 가운데 그 뭐죠? 그 과자, 아, 구어, 그 열매 과실 과자가 있는데 앞에는 나무목 부수이고, 아래 글자는 이거 이해자 부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위에 나무목자가 있는 거는 그루, 포기, 식물을 세는 단어고요. 아래에 있는 단어는 조그만한 거, 뭐죠? 뭐 하늘의 별, 조그만한 뭐 다이아, 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조그만한 알을 나타낼 때 쓰는 게 크예요. 이, 크, 신, 이렇게 할 때, 마음, 내 작은 마음, 이렇게 할때 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팟캐스트 후기였나? 우리 오픈 채팅방. 아, 오픈 채팅방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옆에 플러스 있는 거 누르면 위에 뜨거든요. 거기 검색창에 엄상천 치시면은 천하제일 중국어라는 오픈 채팅방이 열립니다. 거기서 같이 녹음도 하고 중국에 대한 자료도 공유하고, 또 중국 친구들과 대만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들어와 보세요. 자, 거기였는지 여기였는지 한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는 중국에서 아이폰을 핑구어라고 들었다. 예, 사실 그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좀더 이제 사실관계만 보면 핑구어라는 건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영어로 하면 애플, 그러니까 그 회사 애플사 이름이고요. 애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제가 지금 요거 찍고 있는 요게 아이폰으로 찍어서 아이폰으로 바로 올리는 거예요, 편집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한 그 뭐죠, 이렇게 특수효과나 다른 좀뭐 기업이나 학원 같은데 큰데 사는 거는 막 이렇게 손으로 뿅 하면 위에 뭐뿅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폰, 빙고에서 나온 아이폰, 우리도 아이뻐 아이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아이폰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문장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를 필요로 하신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SANG8866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보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부지엔 부산.